흔치 않은 그런 희귀성이 우선 갯벌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 어류 또는 뭐 기타 조개들의 산란장, 보육장 또는 뭐 심지어 거기서 이제 자라는 것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한테 직접 그 수산물이 이용이 되는 그런 장소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갯벌에서는 예, 그 인근 주민들, 동네 사람들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 주민과 갯벌이라는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, 서로 같이 사는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하는 자연이다.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자연이다. 이런 것이 아주 특별히 다른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뭐 왜 그게 다르다고 보는가 하면 유럽이나 이런 갯벌들에서는 그렇게 조개를 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지요.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게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그 철새는 세계적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물입니다. 그건 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오스트레일리아, 우리나라, 러시아 이런 식의 철새 길이 있는 거 하면 또 대서양에도 있고 뭐 또 미국은 또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해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철새 종류지어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. 여러...